도레미 악기입니다. 캐트론 SD7의 마이리스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리스트 기능처럼 마이리스트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리듬을 연주 시 빨리 선택하기 위해서 리듬을 모아놓는 기능인데요. 캐트론 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건반이든지 악기에 내장되어 있는 많은 리듬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주로 사용하는 리듬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SD7의 그 많은 리듬 중에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리듬을 마이리스트에 담아놨다가 연주할 때 빨리 리듬을 선택하는 건데요. SD7을 이제 구입을 하고 먼저 리듬 하나하나를 들어봅니다. 들어봐서 내 마음에 드는 리듬을 발견했을 때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쉽게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듬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 어쩌다 시간이 나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하면은 또 리듬을 뭐 다시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마이리스트 기능을 통해서 간단한 조작 방법으로 쉽게 리듬을 불러서 연주를 하면 되는데요. 쉽게 제가 간단하게 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이리스트는 총 이 한 페이지당 이렇게 8가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페이지에 각각 8개씩 총 64가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듬을 캐트론 SD7의 리듬을 찾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은 리듬을 찾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좌측에 리듬 부분을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이제 이 카테고리죠. 여기 카테고리 발라드, 팝, 댄스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요. 맨 아래에 유저, 마이리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카테고리당 화면에 이렇게 10개씩 표시가 되고 여기 페이지 버튼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리듬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우측에 노란 불이 하나가 들어와 있으면은 캐트론 SD7의 자체 리듬이고요. 이렇게 유저를 켜주게 되면 저희가 입력을 해드린 리듬이 화면에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저도 각 페이지별로 쭉 돼 있는데요. 최근에 넣어놓은 거는 포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크랑 언플러그드 위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유저 한국형 리듬은. 그래서 이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리듬들이 종류가 나오고 원하는 리듬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자체 리듬이든지 아니면 유저 리듬이든지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시고 이 리듬을 또 페이지를 넘겨서 뭐 또 다른 리듬을 들어보고 리듬이 내가 좋아하는 리듬이 있다 그러면 그 위치만 이렇게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발라드 페이지 3번에 뭐 이런 식으로 스무스 아날로그 이런 식으로 리듬을 그 위치만 잘 파악을 해 놓으시면 돼요. 유자 포크에 여기 보면 아래 페이지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서 뭐 4번 페이지에 트로트 K트로트 1 이렇게 그 위치만 잘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리스트를 누르는 겁니다. 누르게 되면 마이리스트 리듬이 화면에
8가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가 이제 지금 이 8비트 1A인데요. 여기 페이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페이지가 넘어갔죠.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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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그래서 총 8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마이 리스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리듬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트로트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마이 리스트 하면은 여기 리듬 부분 메뉴에 마이 리스트라고 표시가 됩니다. 여기 자 이거를 보이스 리스트처럼 이렇게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원래 들어있던 리듬의 위치가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러면 저는 아까 그 포크니까 포크로 들어가서 페이지를 넘겨서 아까 트로트 요거 선택을 하시고 여기 나오죠. 바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길게 눌러서 아까 발라드의 페이지 3번에 스무스 아날로그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런 형태로 해서 리듬을 주로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리듬을 이렇게 찾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 놓고 맨 마지막에 저장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save는 화면에 메시지가 save my list 이렇게 나오죠. 여기 save를 눌러주시면 껐다가 켜더라도 my list만 눌러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리듬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악기의 전원을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원이 들어왔죠. 전원이 들어왔으면 기존에는 이제 이 좌측에 여기를 클릭을 해서 리듬을 찾아서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눌러주시고 마이 리스트를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바꿔놓은 리듬이 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게이트로트 스무스 아날로그 이런 식으로 마이 리스트만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리듬이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눌러서 연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듬을 선택했으니까 연주할 때는 보이스 리스트를 눌러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로 쓰는 음색이 나타나죠.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전원을 켜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마이 리스트를 켜줬잖아요. 자, 이것도 불편하다 그러면은 마이 리스트를 켜놓은 상태에서 메뉴 세이브 커스텀 스타트업을 딱 클릭을 해주시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전원을 껐다가 제가 한 번 더 켜보겠습니다. 잡고 다시 한번 켜고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메뉴를 누르고 세이브 커스텀 셋업을 딱 했죠. 그러면 여기 지금 키자마자 그냥 바로 여기 마이 리스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리듬을 저기 마이 리스트를 버튼을 다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없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서 눌러주면 되죠. 자, 이렇게 조작 방법은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리듬을 이렇게 총 64가지를 마이 리스트에 뽑아놓고 연주할 때 막 찾는 번거로움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놓고 맨 마지막에 세이브 마이 리스트를 해주시고 메뉴 세이브 커스텀 스타트업을 클릭을 해주시면 초기 화면이 바로 마이 리스트 화면으로 나온다는 것. 영상을 보시면서 캐트론 SD7의 마이 리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연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